지난번 이사세에서 당첨이 됐던 물건 바로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내가 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름인데 좋은데 쓰신 거라서 그래. 탁상 달력 2017년 몸짱 소방관 달력. 이 몸짱이 남자입니다. 내가 살 리가 없잖아. 근데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해서 예. 판매금 전액을 예. 모두가 어려운 화상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사세 시작한 김에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이 물건을 1+1으로 사서 추천해 주신 분께 추천해 주신 그분의 주소로 보내드리고 저도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고 119 이게 119 진짜 구급대원분들이세요. 진짜 소방관분들이 좋은 일에 모금을 하기 위해서 몸짱 달력을 하셨는데 결코 싸지 않아요. 이거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자, 이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몸짱이시네요. 아이와 함께 찍으셨네요. 이 소방관님은 정말 아이가 아빠가 훌륭한 분이라는 거를 항상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소방대원분이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사진을 찍으셨고 어우 등 근육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소방관님이 이렇게 이 꽤 무거운데 이거 이 꽤 무거운데 M16이요? 정직원님 고마워요. 오 소방관님께서 문신을 하시는 소방관님도 있으시구나. UDT라고 써있네. 아 이 소방관님은 UDT 출신이시네. 왜냐면 여기 잘 보면 UDT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파이어라고 써있어요. 오 이야 이야 여러분 2017년은 10월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 뒷면에도 사진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뒷면에도 있었네요. 2017년은 10월을 위해 존재합니다. 와 이야 이거 보세요.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이게 일요일이거든요. 이게 월요일이고 2일 하루만 만약에 이 월차라든가 휴일을 낼 수 있으면 토 9월 30일 1 2 3 4 5 6 7 8 9까지 써요. 10월 9일이 한글날이니까 그러면 30 1 2 3 4 5 6 7 8 9 10일 휴가예요. 10일 여러분 10일 대박. 뭐야 할렐루야래. 10월을 위해 옥타버 9박 10일 옥타버 할렐루야. 30일 중에 10일 할렐루야. 쉬게 하소서. 10일 동안 얼굴 밖에서 못 알아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옥타버 10일 쉬게 하소서. 2017년 10월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옥타버. 와 10월이 대박이네요. 10월 2일만 월차를 쓸 수가 있으면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까지 1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휴일을. 아 저는 일합니다. 아, 여러분들 시청자만 바라보잖아. 난 안 쉬어도 돼. 난 못 쉬어도 돼. 우리 시청자가 쉬잖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 시청자가. 2월달에도 휴일이 없고 어? 9월달에도 휴일이 없고 7월달에도 휴일이 없는데 우리 시청자가 10월달을 얼마나 기다릴거야. 시청자만 바라보는 바보 씨바빠 어준. 시청자 바라기 씨바 어준. 얼마나 시청자를 좋아하면 호를 씨바라고 지었겠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멋지시다. 진짜 소방관님들 진짜 멋지시다. 아, 이 몸짱 소방관 달력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기획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셨고요. 아,
촬영은 오중석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디자인은 엘르라는 잡지회사죠. 엘르 여기서 하셨고, 제작 후원 및 판매 지원은 GS샵, 홈쇼핑,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등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한림 화상재단이라고 화상 경험자를 지원하는 재단에서 요 달력을 만드는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소방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구급대원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건 내일 2017년 내년부터 제 책상 위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